자꾸 밥 달라 그러면 안 돼, 루비야. 응? 밥 먹어야지. 우리가 살짝 긁혔네. 먹자. 루비야, 밥 먹으러 가자. 옳지. 6인이야, 앵무인데. 야는 이제 사료를, 이런 알곡 사료 먹긴 하는데, 이거보다는 이런 사료들을 더 좋아합니다. 보시면은 사료가 과일, 채소, 계란까지 이렇게 사과, 아로니아, 바라헤시, 민들레, 계란.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루에 두번 정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.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면은 금방 상해버리죠. 보면은 아까는 통 당근 한 개를 줬는데 다 저렇게 만들어놨어요. 지금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죠. 펠렛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. 6인이하 앵무는 즙이 많은 채소, 과일 종류들을 좋아합니다. 달달한 것도 잘 먹고요. 배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. 루비야. 배안 고파? 옳지. 잘 먹네. 응, 맛있지. 그래, 많이 물어. 모든 새들이 사과는 다잘 먹는 것 같아요.
루비야 왜 사과밖에 안 먹어? 딴 것도 뭐 왜? 맛이 없나? 먹어. 맛있지? 응? 여기 왜? 나오고 싶어. 나와. 입 닫고, 옳지. 입 닫고, 옳지. 밥 먹어. 루비 이쁜 짓 옳지 옳지